자, 사범대 졸업자 가산점 공부에 관한 자, 헌법소원 심판 적법 요건에 관한 종합 문제네요. 자, 헌법소원 심판의 적법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찾아보려겠는데요. 자, 대전광역시 교육감은 자, 2002년 1월 1일. 자,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자, 시행 요강을 공고했다. 공고. 자,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에게 자,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요 공고에는요. 자,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들은 자, 이와 같은 가산점 부여는 자, 사범계 대학 출신자, 자, 비사범계 대학 출신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자, 이제 하나씩 볼까요? 자, 가산점 항목의 공고가 자,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면 자, 공권력 행사인지 자, 행사라고 봤죠. 자, 공고는 이제 원래 정해져 있는 걸 그냥 알리는 데 불과하다면 이건 또 공권력 행사가 안 되겠지만 야, 이 공고가 자, 세부적 내용을 자, 확정을 효과가 있다면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고 봤죠. 자, 이 사건 가산점의 공고가 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가산점의 내용을 자,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 그 세부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면 자, 이는 국내 기본권 상황에 자,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수 있다. 자, 내용을 단순히 알리는 데 불과한 게 아니라 자, 세부적 내용을 확정하는 효과가 있으면 공권력 행사로 볼수 있다. 공고라도. 가산점 항목이 다 장차 적용될 것임이 확실히 예측된다면 자, 현재성이 인정되는지 현재성이 예로 이거 긍정되겠죠. 장차 적용될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경우 장차 합격자 선정하면서 이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심판 청구에 확실히 예측되고 있었다면 자, 기본권 침해 현재성이 인정된다. 이 공고되었고 장차 요 항목이 가산점 항목이 적용될 것임이 이제 확실히 예측된 경우니까 현재성 인정된다. 자, 가산점 항목 공고에 따른 자, 다른 구제자 적용되는지 불확실하여 자, 보수충성 연측 예외인지 예, 다른 구제자 허용되는지 불확실하다고 봤죠. 이 공고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보수충성 연측 예외다. 요 공고에 대하여는 자, 행정소송 중 다른 구제자 적용되는지 여부가 자, 객관적으로 불확실하다. 따라서 예, 다른 불리구제자 어찌껏 기대하여 곤란하므로 보수충성 연측 예외에 인정된다. 자, 공고에 대해서는 예, 요게 다른 구제자 있는지 불확실하다고 봤죠. 자, 유사한 공고가 해마다 반복된 경우, 자, 청구기간 기산점, 해마다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해마다 그 당해 연도에만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청구기간 기산점은 이제 당해 연도, 매년 바뀌는 그 공고를 기준으로 해라. 자, 시행 요강이, 자, 공고되기 이전인, 자, 2000년 11월 18일에도, 똑같은, 예, 동일한 내용을 규정한 시험 공고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자, 이 공고는 당해 연도에 시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자, 이 2000년 공고에 따른 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 그 무렵을 청구기산점으로 삼을 수는 없다. 예, 당해 연도에만 효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공고로 돼서 예, 청구기간 다시 계산하라 이거죠. 과거에 똑같은 공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연도만 효력이 있으니까 새로운 공고를 청구기간 기산점으로 삼아라. 자, 심판 중 합격자가 확정된 경우 예, 합격자가 확정되면 예, 권리보호 인정 안 되겠죠, 원래.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자,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자, 헌법에서 수호를 위해 해명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권리보호 이익 예외로 인정되죠. 자, 심판 계속 중 최종 합격자가 확정되었다면, 자, 이 가산점 항목의 효력은 더 이상 존속하지 않지만, 자, 앞으로 계속 반복할 행해질 가능성이 있죠, 요 공고는. 자, 그리고 헌법에서 정당성 해부의 해명은, 자, 헌법에서 수호를 위해 매우 기여한 것이다. 따라서, 자, 권리보호 이익이 있다고 봤어요. 자, 다음 사례네요. 자, 중앙선관위의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에 대한 이제 대통령이 했죠. 요 준수 요청 조치를 요에 대한 이제 헌법 소원을 했어요. 대통령이 약거에 대한 문제네요. 자, 대통령 카분 대통령 선거를 10개월여 앞둔 시점에 자, 소상공인이 주최한 간담회 참석하여 자,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소상공인 지지는 더욱 불안해질 수밖에 없으니 자, 대통령 선거에서 현명 선택을 당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자, 이 야당은, 자,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된 이유로, 자, 갑을 고발하였다. 자, 중앙선관위는 갑에 대해, 자, 공직선거 제9조 1항에 정한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면서 선거 중립 의무 준수 요청 조치를 취한 후, 자, 이 갑에게 통고하고 언론사를 통하여 공표하였다. 자, 이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조치에 대해 이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했는데요. 자, 공직선거법 제9조, 이거 앞에서도 많이 봤던 조문인데요.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기관 단체를 포함한다. 자,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자,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공무원에 이제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봤죠.
자, 중앙선관위에 선거 중립 의무 요청 조치가 자, 공권력 행사냐? 행사라고 봤죠.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요청 조치는 자, 이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자, 형사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에 의해서 관할 수사관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될 수 있다. 이런 등 자, 과배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자, 공권력 행사성이 인정된다. 자, 이렇게 관할 수사기관의 수사 의뢰 또는 고발될 수 있으니까 요 요청 조치로 인해서 이제 과배 이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겠죠. 위축되는 효과가 있다. 자, 그러니까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수 있다. 자, 그래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 요청 조치에 대해 항고소송을 거쳐야 헌법소송 가능한지, 예, 항고소송, 요청 조치 항고소송 할수 거칠 필요 없다고 봤죠. 부증성 예외에 해당한다. 중앙선관위원회 이 요청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바가 없다. 없을 뿐 아니라 이에 해당한 여부도 불투명함으로 보충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항고소송의 거제 부재처를 거치지 않아도 헌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예, 중앙선관위 요청 조치. 자, 항고소송 대상으로 인정받아도 없고, 자, 불투명하니까, 자, 보충성 예외에 해당한다. 자, 대통령, 지자체장은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는지, 이거 앞에서 한번 봤었죠. 대통령, 지자체장은 집행기관으로서, 네,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잘못 쓰면은 선거에서 왜곡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 지자체장은 이제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나 더 요구된다고 했죠. 자,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은 직무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사용장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경쟁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 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운동 주체로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고 봤죠. 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서의 정치 중립성이 특히 요구되고요. 다음,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 기간 완화하는 개정 법률 시행 전 퇴직자의 헌법소원 종합 문제네요. 자, 갑은 18년 6개월간 공무원으로 조직하다가 18년 6개월이 됐어요. 2015년 8월 31일 날 대통령 퇴직하였다.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기본권 침해 주장하면 헌법소원 심판 청구할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어떤 거냐? 저 봤는데요. 예, 요 공무원 연금법이 원래는 구공무원 연금법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이때까지 이제 연금을 지급한다는데요. 요, 갑은 18년 6개월이었네요. 요, 적용 못 받고 연금 지급 못 받게 되겠네요. 그런데 공무원 연금법이 2015년 6월 2일 개정됐어요.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다음 각후의 원한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한 때 사망한다. 20년 이상 재직이 이제 10년 이상 재직을 받겠네요. 완화해줬네요. 요 최소 가입 기간을. 퇴직연금 지급한다. 시행일을 근데 2016년 1월 1일로 했네요. 갑은 2015년 8월 30일 날 정년 퇴직했고요. 부칙을 보면 요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했어요. 시행 당시 재직 중이니까 2016년 1월 1일 요날 재직 중인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이 돼 있네요. 그러면 당연히 요 갑은 2015년 8월 30일 날 퇴직했으니 요 개정 법률 적용을 못 받겠네요. 하나씩 볼까요?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가 법령 자체를 다투는 불안정 불충분성을 다투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로 볼 것이냐? 그렇다고 봤죠. 개정 법률 공포일인 2015년 6월 2일 당시는 재직 중이었으나 갑은 그 시행일 전, 2016년 1월 1일 전에 퇴직했죠. 정년 퇴직한 공무원 중 재직 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 요걸 다투는 갑의 입법 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는 이 공무원 연금법 제6조 자체의 불완전 불충분성을 다툰 청구와 다르지 않다. 6조 자체가 개정 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재직 중에 공무원부터 적용한다고 떡하니 나와 있죠, 이렇게. 경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 시행일 당시에 재직 중 공무원에 적용한 거다.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사람들, 그 전에 퇴직한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그렇다니 보니까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불완전 요 부칙 조항의 불완전 부칙성 다툼 청구와 다르지 않다. 경과 규정을 두지 아니한 거, 요걸 다투는 거, 입법 부작위 다투는 거는 부칙 조항의 불완전 불충분을 다투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봤어요. 그래서 부진정 입법 부작위에 대한 다툼이다.
자,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자, 헌법소원 대상이 되냐? 네, 공포 후 시행 전 법률도 자, 법률 시행 전인 2015일 네, 헌법소원 심판 청구한 경우 야, 시행 2016년 1월 1일이라고 했죠? 네, 2015년 9월 15일 날 했어요. 이제 헌법소원 대상이 됐다. 자, 공포 후 시행 전이라도 확실히 예측할 수 있죠? 시행될 것이란 걸. 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니까 자, 법률 시행 전이라도 헌법소원 할수 있다. 자, 개정법을 시행 전 퇴직자에 적용 안 하는 것, 요안 하는 것이 자, 재산권, 자,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이냐? 제한이 아니라고 봤죠? 자,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퇴직한 갑은 자, 퇴직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 기초를 상실한 상태다. 자, 갑의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 권리 제한 없다. 그래서 자, 퇴직연금 수급할 수 있는 기초를 상실, 요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사회 수급권이나 자, 재산권이 될수 있다고 봤죠? 근데 여기 갑은 요 시행되기 전 퇴직했으니까 이런 요건 기초 사실 자체를 아예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요 인간다운 생활 권리라든지 자 재산권, 요 수급권, 연금 수급권 요거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제한이 없다고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한되는 기본권은 뭐냐? 이제 평등권이죠. 평등권. 자, 이 시행일, 그리고 시행일을 기준으로 연금 지급을 달리하고 있으니까 자 2016년 1월 1일 재직 중인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전에 퇴직한 자 사이에 이제 평등권을 제한한다고 봤죠. 자, 정년 퇴직일이 자, 2006년 1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따라 자, 퇴직연금 지급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제 평등권이 체현된다고 봤어요. 연금 최소 가입기간, 요건 완화 혜택을 못 받는 거, 이런 못 받는 거 이제 실내침해냐? 실내침해 아니라고 봤죠. 자, 요건을 완화했어요. 자, 법률 개정으로 자,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기간 요건을 완화했어요. 자, 20년에서 10년을 줄였죠. 자, 종전질살이 형성됐던 가입 법적 지위를 자,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침해하는 게 아니다. 자, 이에 관한 입법 과정에서 새로이 주어지는 혜택이 갑의 여성에 못 미친다고 하여 자, 혜택이 갑의 여성에 못 미친다고 하여 자, 갑이 신뢰를 침해했다고 할수 없다. 20년의 가입기간 쭉갈 거라는 신뢰, 이런 신뢰, 자, 이런 신뢰를 했는데 이건 신뢰가 계속 쭉갈 거라고 그 혜택이 주어졌잖아요. 새로운 혜택이 자, 10년을 줄었어요. 이런 혜택이 갑의 여성에 못 미친다고 해서 이 신뢰 침해한다고 볼수 없겠죠. 왜? 20년 쭉 가는 거. 혜택이 자기가 안 온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 절대 불리한 게 없어요. 원래 혜택 못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20년 기간 원래 혜택 못 받는 사람이었으니까 종전질서에서 이 법적 지위가 그래서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침해되는 건 아니죠. 20년으로 혜택 주는 거로 바뀐 거니까 있는 거 뺏는 것도 아니고 왜 20년 이걸로 20년 원래 20년으로 알고 예, 형상이 왔잖아요. 갑은 자 그러니까 이제 갑의 법적 지위 변경되는 게 없다. 따라서 이게 신뢰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행정청에 위헌 재청 신청, 행정청. 위헌 심사 헌법 소원 심판 청구 가능하냐? 아, 이것도 가능하다 맞죠? 자,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자, 권리 구제형이 아니고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이에요. 자, 권리 구제형 같은 경우에는 자, 기본권, 헌법상 기본권이 이제 침해받은 자였는데 자, 그러면 이제 행정청은 될 수가 없고요.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은 이거는 이제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은 이제 헌재청도 가능하다고 봤어요. 위헌 재청 신청이. 자, 행정 처분에 대한 소송 절차에서 자, 행정 처분의 적법성 정당성뿐만 아니라 자, 그 근거 법률의 헌법 적법성까지도 자, 심판 대상으로 되는다. 자, 그러므로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을 주체인 행정청도 헌법의 최고 규정에 따른 자, 구체적 기호 통제를 위하여 이혼 여부의 심판 재청을 신청할 수 있고 68조 제1항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렇죠. 여고 행정소송에서도 자, 헌법 적법성 근거를 헌법소송까지 심판 대상으로 하니까 자, 행정처분의 주체인 행정청도 이혼 재청 신청할 수 있다. 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는 다르게 요 기본권 주체가 아니더라도 예, 이거 신청 가능하다 본 거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선 행정청도 위헌재청 신청할 수 있다. 자, 68조 2항 헌법소원이 자, 인용된 경우 확정된 당해 사건에 자, 재심 청구할 수 있는지 규정 문제네요. 자,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자, 당해 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헌법재판소법 75조에 있네요.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인용된 경우 관련 소송까지 이미 확정될 때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네, 소송 사건이 정지되지는 않고 예, 이렇게 재심을 청구하도록 돼 있죠. 자, 68조 2항 헌법소원 중 자, 당해 사건이 확정된 경우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지 재판의 인정성이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앞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규정상 결국은 이제 소송이 정지되지 않을 걸 예상한 거니까 재판 연재성 인정된다고 봐야겠죠.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 심판에서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 위헌 의사를 하면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재심 앞에서 방금 봤죠?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판 연장 승인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해서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재판의 잠재성이 인정될 수 있다. 자신이 제기하지 않은 사건에서 처분 법률. 자신이 아는 사건, 제기하지 않은 사건. 자, 위헌 결정된 경우 처분 법률이 재심 청구 가능하냐? 네. 아예 위헌 결정 신청하지 않은 사람, 아예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위헌 결정 후에 다시 재심 청구 가능하냐? 자, 안 된다고 봤죠? 68조 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이미 확정된대. 관련된 소송 사건이에요, 헌법소원과. 요 관련된 소송 사건만 당사자가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어요. 요 위헌 결정 신청해서 기각 결정 받은 자죠. 관련된 소송 사건은 그 사건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일반 사건이 재심 위헌 결정 신청 아예 하지 않은 사람이 위헌 결정 됐다고 재심 청구할 수 있냐? 안 된다고 봤던 거죠. 자, 택지 초과소 부담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를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자, 패소로 확정되었는데 요 택지 초과 소유 부담금, 자, 그 처분에 근거된 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이 자, 갑이 제기하지 않은 다른 위헌 법률 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었다. 갑이 아는 겁은 재심의 소유를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없다. 자, 택지 소유 부담금, 요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은 형벌 법규가 아니죠. 비형벌 법규니까 소급효가 없어요. 소급효가 없는 거니까 이제 재심 원래 그 형벌 조항이면 재심이 가능할 텐데 재심이 안 되겠죠. 소급효도 없을까. 자,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돼서 여기선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 사건이 요건 당해 사건 위헌 결정 신청한 바로 그 사건, 그 사건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지 그 외의 당사자라고 볼 수 없죠. 그 외의 사람은 그래서 갑은 이미 미리 했었어요. 이미 자기가 위헌 결정 신청을 한번 해보고 기각 결정을 받으면 그 이후에 다시 헌법소원으로 다퉜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남의 다른 사람이 했던 위헌 결정 바로 갖고 와서 재심 청구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